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번에 감정 중에는 우리 에너지를 충전시켜주는 감정도 있고, 반대로 우리 전체 시스템에서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감정도 있다고 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그거를 좀더더 구체적으로 알수 있고, 그 다음에 충전하는 방법을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괜찮으시면, 하얀 종이, 그냥 A4용지도 괜찮고, 빈 공책이나 아니면 스케치북 같은 거, 그리고 그릴 수 있는 펜이나 크레용 같은 거 하나를 준비해 놓고 시작을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감정을 만약에 날씨로 비유를 한다면 해가 쨍쨍 비치는 그런 감정도 있을 거고요. 예를 들어서 아주 기쁘고 즐겁고 신나고 하는 거는 해가 쨍쨍 비치는 그런 날씨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아니면 천둥 번개 치고 막 정말 짜증나고 열받고 화가 나는 그런 날씨도 있을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주룩주룩 비가 오거나 안개 낀것 같이 좀 외롭고 슬프고 귀찮고 따분한 그런 날씨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별이나 달이 뜬것 같이 아주 편안하고 고요하고 그냥 이렇게 평화로운 그런 날씨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날씨를 이렇게 우리가 감정 날씨 차트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뭐 그대로 따라서 그리실 필요는 없고 그냥 흰 종이에다가 이렇게 4분면을 그려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감정을 한 30개 정도, 32개 정도 제가 감정을 부를 테니까 그 감정이 이 감정 날씨 차트에 어디에 해당되는지 한번 적어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이제 화남이라는 날씨라면 아마도 여기 천둥번개 치는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4분면에 왼쪽 상단에다가 화남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행복함, 그거는 그 반대겠죠. 4분면에 오른쪽 위에 행복함을 쓰시면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제가 카드를 부를 테니까 그 4분면에 어디에 이 감정이 해당되는지 빨리빨리 한번 적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랑스러움, 그리고 기쁨, 편안함, 짜증남, 사랑받음, 걱정스러움, 자신감, 흥겨움, 고마움, 평화로움, 차분함. 제 속도가 괜찮은가요? 예. 자신만 알아볼 수 있으면 괜찮습니다. 열광함, 막 열광하는 거 있죠? 그 다음에 귀찮음, 그리고 포근함, 설렘, 안전함, 기분 나쁨, 압박감, 실망스러움, 속상함, 질투심, 수치스러움, 배려심, 감동받음, 지루함, 외로움, 우울함, 우울하며, 그 다음에 슬픔, 이제 2개가 더 남았습니다. 초조함, 그리고 불안함입니다. 자, 이렇게 한 32가지의 감정을 지금 이 감정 날씨 차트에다가 해당되는 위치에다가 이렇게 적으셨다면 아마 이런 모습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여기 지금 4분 만에 보이는 것처럼 뭐 짜증이 나거나 화가 나거나 압박감이 느껴지거나 그런 것은 이 4분면 왼쪽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우울하거나 귀찮거나 또 아니면 슬프거나 외롭거나 하는 건 4분면의 왼쪽 아래고요. 그 다음에 편안하고 포근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이런 거는 오른쪽의 아래쪽, 그 다음에 기쁘고 신나고 열광하는 거는 오른쪽의 위쪽. 자, 이렇게 본인이 지금 적은 그런 그 감정, 그 단어들이 있다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난 3일 동안에 내가 단한 번이라도 느껴본 감정이 있으면 있는 대로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지난 3일 동안에 좀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또 귀찮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혹은 또 굉장히 뭐 즐거웠거나 행복했거나 고마웠거나 예, 그런 것들을 있는 대로
동그라미를 치시면 돼요. 자, 동그라미를 다 치셨다면, 그러면 이제 자기 자신의 지금 현재 감정 상태가 어떤지, 말하자면 플러스 쪽인지 마이너스 쪽인지 우리가 간단한 산수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4분면 중에서 왼쪽 위아래를 통틀어서 왼쪽에 해당되는 감정을 지난 3일 동안에 내가 한 10개 정도 느꼈다. 뭐 화도 나고 열도 받고 짜증도 나고 10개 정도 느꼈다고 하면 10만큼 에너지가 빠져나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반면에 내가 즐거움도 있었고 또 설렘도 있었고 그리고 포근하거나 안전함을 느꼈다 뭐 이런 것들이 한 4개 정도 있었다 그러면 그쪽은 에너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산수를 하면 덧셈 뺄셈이 아주 간단해지겠죠. 만약에 들어온 것이 4개인데 나간 것이 10개라면 즉 수입이 40만 원인데 내가 100만 원을 썼다면 60만 원어치 내가 그만큼 적자 통장이 되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 에너지도 내가 지난 3일 동안에 느꼈던 것이 왼쪽 것이 더 많다면 그리고 반대로 상대적으로 오른쪽 것이 더 적다면 나는 에너지가 들어와서 충전한 것보다는 빠져나간 것이 더 많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것이 하루가 아니라 하루, 이틀, 일주, 한 달, 1년 이렇게 된다면 정말 에너지가 고갈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자기 감정을 알아차리는 거 매우 중요하지만 그렇다면 알아차렸을 때 아우 나는 화가 나면 참을 수가 없어 혹은 한번 슬프면 내가 거기서 헤어나오질 못하겠어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정말 헤어나올 수 있고 빨리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 감정 날씨 차트도 그렇고 여기 쓰여져 있는 이 감정 그 단어들도 사실은 하트메스 연구소라는 곳에서 이렇게 개발을 한 건데요. 그렇게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즉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빨리 그것을 차단시키는 것을 스트레스 중화라고 해요. 또 더 줄여서 말을 한다면 중립 상태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 스트레스를 중화하는 아주 빠르고 확실하고 간단한 방법은 바로 심장, 집중, 호흡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생각에서 벗어나서 즉 머리에서 나와가지고 심장의 모든 신경을 집중하는 거예요. 대개 이제 아이들과 같이 할 때는 오른손을 들어서 우리가 심장에다가 손을 대볼까 이렇게 하면서 심장 집중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 심장 주변으로 마치 천천히 고르게 산소가 들어오는 걸 떠올리시면서 고르게 숨을 들이마시고 또 심장 주변으로 천천히 고르게 호흡을 내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5초 동안 숨 들이마시고 5초 동안 숨을 내쉰다는 즉 10초 심장 호흡이라고 하거든요. 물론 아이들은 호흡이 좀 어른보다 짧으니까 처음에는 한 3초 들이마시고 3초 내보내고 그리고 천천히 익숙해지면 4초 들이마시고 4초 내보내고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대략 5초 동안 숨 들이마시고 또 5초 동안 숨을 내쉬면서 우리가 어떤 걸 도달할 수 있냐 하면 감정이 빠져나가는 걸 자기 몸에서 빠져나가는 그 구멍들을 우리가 딱 막을 수가 있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여기 이렇게 있는 양동이에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마다 양동이의 구멍처럼 에너지가 빠져나간다고 나의 몸에 활력 에너지가 빠져나간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더 채워넣기 전에 먼저 구멍을 막아야 되잖아. 이 구멍 막는 역할이 바로 스트레스 중화 혹은 중립 상태라는 거고 그것에 도달하는 방법은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심장으로 5초 숨 들이마시기 또 5초 숨 내쉬기 이렇게 하는데 맨 처음에 이것을 처음 할 때는요 그리고 내가 평소에 굉장히 화도 많이 나고 또 화가 한번 나면은 잘 가라앉기 어렵다고 하면 보통 우리가 이것을 한 6번 정도 심장 호흡을 하시라고 해요. 즉 10초 사이클로 고르게 숨 들이마시고 숨을 내쉬고 이게 한 사이클이거든요. 그렇게 또 한 번, 두 번 이렇게 6번을 하게 되면 그게 총 한 1분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1분 정도 하게 되면 스트레스가 중화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점점 더 자주 해서 익숙하게 되면 한 서너 번만 해도 혹은 저 같은 경우는 심장만 이렇게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기만 해도 한 5, 6초 안에 벌써 스트레스가 딱 중화가 되는데 정말 중화가 되는지 한번 우리 볼까요?
네, 기계가 바로 우리 심장 뛰는 모습을 실시간에 바로바로 보여주면서 내 심장이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 심장 호흡을 하면 중립 상태에 가는지,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조금 이따 가르쳐 드릴 이제 최적 상태라는 코헤런트한 상태로 가는지를 실시간에 보여주는 그런 기계가 있어서 제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온 몸이 다 영향을 받지만 특히 심장이 즉각 스트레스에 반응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또한 심장은 감정에 또 즉각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심장 데이터를 바로 이제 채집하면서 실시간에 볼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네, 여기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렇게 센서가 있습니다. 이 센서를 통해서 심장 데이터를 채집할 수가 있죠. 할 수 있는 좋은 곳은 손짐은, 발짐은, 그리고 귀볼인데 귀볼에다가 제가 잠깐 부착을 해볼게요. 자, 여기다 귀볼에 부착을 하고 옷에 움직이지 않게 이렇게 고정을 한 다음에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자, 스타트를 눌러보면 이제 이 센서를 통해서 지금 김민정 씨의 심장 데이터가 이 컴퓨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맥박은 1분에 한 90회, 92회 막 굉장히 빨리 뛰네요. 그런데 이 맥박 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 1분에 82회, 83회 뛰는데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여기서 지금 이 위에 있는 심박 변이도라고 하는데 HRV라는 글씨가 보이죠? Heart Rate Variability라고 해서 심박 변이도가 우리 심장이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가 아니면 편안한 상태인가를 보여주는 지표예요. 현재로 보면 지금 100% 심장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자, 여기서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론 우리가 자기가 스트레스 받고 있는지도 잘 모르고 또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중립 상태로 가는지 잘 모르면서 계속해서 자기 에너지를 고갈시키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간단한 심장 집중 호흡이라는 방법만 배워도 에너지가 일단 줄줄 새나가는 걸 우리가 차단할 수 있는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화나거나 막 짜증나거나 이런 것은 자기 자신도 알아차릴 수 있고 그러면 에너지가 정말 고갈되는 것도 좀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금방 피로감이 오니까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 이 감정 날씨 중에서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즉 에너지는 낮지만 그러나 에너지가 자기도 모르게 졸졸 새나가는 그런 그 감정들을 우리가 알아차리는 게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귀찮거나 슬프거나 따분하거나 지루하거나 이런 감정을 느끼면 별로 알아차리지도 못하는 사이에 에너지가 마치 물탱크에서 구멍이 있으면 물이 졸졸 새나가다 보면 밤새 물탱크에 물이 쫙 가라앉는 것처럼 자기도 모르게 에너지가 많이 그냥 고갈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마찬가지로 또 좋은 건 뭐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안전하고 또 안정적인 평화로운 그런 감정을 우리가 느낄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은 우리가 큰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마치 밤새 양동이에 물이 똑똑똑똑 떨어진다 하더라도 밤새 그득이 차이는 것처럼 하루하루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에너지를 충전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렇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저절로 되려면 처음에는 약간 의도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첫 번째 노력이 스트레스 중화라는 겁니다. 이렇게만 해도 우리 몸에서 에너지가 빠져나감으로 해서 에너지가 계속 고갈되는 걸 차단할 수 있고, 차단이 돼야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빠른 충전이라고 해서 충전을 했을 때 그 에너지가 이제 쌓이게 되는 거죠. 그거는 다음번에 알려드리겠습니다.